긴 거를 줄로 이래 걸어. 예. 대나무 하나를. 예, 그러면 비닐, 대나무에 앉아 비닐을 예. 쫙 마는 거예요. 이래 예. 대나무에. 이렇게 해요. 돌돌 땡기면 돌아가도록 해가지고. 비닐을 사람이 못 쳐. 미리 비닐을 감아 놓고, 그걸 이제 땡기르면서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돌로 싸면은 비닐이 자꾸 짧아져. 뭐 이렇게 똑같이 안 올라가. 저 밑에 비닐이. 들어가 앉아. 그러면 그 넉넉하게. 대나무에 비닐으로 여유있게 감아놓기 풀리면서 예. 짧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 넉넉하게 감아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벽체를 쌓다 하면은 여기 건물벽이 될거 아니에요. 흙을 바르면은. 예. 그럼 구두를 어디 놓냐면 여기 이제 계자리를 팔거 아니야. 이 계자리에. 계자리를 파는데 이 돌, 이 비닐루가 여기까지 오면 안 돼. 여기가 물이 많이 오면은 물이 타올라와, 모세혈관으로. 그러니까 이 비닐루가 벽체를 해가지고 이 계자리 밑에까지, 중간까지 가버려, 이게. 그래서 흙을 좀 해가 이제 벽, 이 돌을 쌓아, 밑에 기초로. 그러면은 계자리에는 물이 은근하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좋단 말이야. 사람,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물이 나오니까 고리 속에 물이 있다 하는데, 찬 것은 습기를 다운시켜주니까, 결로를 좀 낮춰주니까, 온도가 차이가 나니까 결로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비닐로 있는 것도 물이어서 풍풍 녹으더라도, 그때부터 기하로 돼버리지. 공기 습기가 돼버리는 거는 자침간으로 빠진단 말이야. 모세혈관 타올라가지를 않네. 근데 여기 벽체까지만 비닐을 뭐 10겹을 치더라도 여기 수위가 많아지면 벽 따라 올라가 버려. 어느 정도 한 70cm는 쫙 올라와. 그거는 내가 여러 번 해가지고 세번 하니까 딱 요령이 생겨 저거 했단 말이야. 저 밑에 방은 습기가 이만큼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도.